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화가 나죠? 정말 이게 상식이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아니면은 변곡점에서 이런 혼란이 오는 건가? 스스로가도 혼돈스럽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한글날, 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께 죄송스럽지만은 나라가 개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판입니까? 정말 개판이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좌우의 귀가 다르다. 여러분, 어떤 귀가 양쪽으로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들리는데 한쪽에다는 보청기를 꼈고 한쪽에다는 귀마개를 막은 듯합니다. 어찌 귀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의 말만 듣고 한쪽의 말은 듣지 않는 건가요? 좌우의 귀가 달라. 그리고 한 입으로 말하는 게 또 달라요. 이게 무슨 판입니까? 욕하고 싶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조국은 어떤 조국인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국을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 조국과 조국 중에서 어떤 조국을 지켜야 되나요?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지켜야 될 조국이 누군가요?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들의 목소리냐 시민의 목소리냐. 근데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보다 한 시민의 목소리가 큰 나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나라입니까?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냐 시민의 목소리냐. 여러분,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시민이 정말 시민인가요?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또 네 번째, 강군을 만든다고 하면서 약군을 만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은 또 어느 나라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 복무 단축은 군 전투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쿄를 의식해서 군 복무를 단축해 놨는데 지금 현역병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역 입대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현역 기준에 못 미치는 체력이나 기타 정신 육체적 건강을 가진 현역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뽑아서 군인으로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왜요? 저출산으로 군인 보충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이미 저출산은 그전서부터 망국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군 복무 단축을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강군을 만드는 것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DM제, 그것도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대군과 대전차라든지 막대한 많은 군사가 이동할 수 있는 철원, 군사요충지의 철원평화에 있는 DM지에 평화 모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전투기지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남북교통로를 냈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평야지대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대전차라든지 대군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방어 목적으로 거기에 지뢰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없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 서해로 가서 NLL 근처에 있는 함박도는 오히려 인민군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아니, DMZ의 군사 붕괴선은 상징적으로 GP 전투기지를 다 없앴는데 저 서해 NLL은 오히려 기지가 들어섰다? 이건 뭡니까?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강군을 육성한다는데 복무기간을 단축한 거며 또 현역이 모자란다고 또 현역 기준 건강하지 못한 현역으로서 마땅하지 못한 그런 인원을 이제는 현역으로 쓴다고 합니다. 모자라니까 그래요. 그리고 DMZ와 NLL은 따로 노는 것입니까? 육군은 평화모드고 해군은 전쟁입니까? 아니면은 육지의 DMZ는 평화지대고 서해의 NLL은 전쟁지대입니까? 도대체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서 함박도에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북한의 기지가 들어섰는데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선자가 설치는 나라다 이거야. 우리가 대부분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하는데 3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인데 봄이라고 우기는 나라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CEO가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는 3이 아니면 도대체 3가요? 5가요? 6인가요? 아니면 100인가요? 정말 혼돈스럽죠? 아니 욕하고 싶습니다. 정말. 작은 구멍가게라도 아르바이트생이 사고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 사장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어? 콩가루 집안했다 콩가루 나라입니까? 이렇게 위선자들이 난무하다. 너무 많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분열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밤에는 촛불 집회한다고 아니면 태극기 집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분열이 아니라? 그럼 어떤 게 분열입니까? 네? 분열이 아니라면 어떤 게 분열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학생들, 어린아이들 싸움 붙여놓고 어? 뒤에서 재밌게 보는 건가요? 무슨 골목대장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싸움 붙여놓고 또 싸운다고 난리야. 그것도 편해야 한 총만 메를 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저는 어느 파도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어? 너는 어떤 색깔이냐? 저는 아무 색깔도 아닙니다. 우냐 좌냐? 저는 아무 쪽도 아닙니다. 그죠? 교육자였을 뿐입니다. 이 나라의 미약한 한 해 국민입니다. 한 명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눈을 봐도 이거 정말 나라가 개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정말 나라입니까? 국가적인 면모가 보이나요? 자, 일곱 번째는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고 싸움한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편애하면서 한쪽에 편견을 두면서. 여덟 번째, 저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고 이 손가락이 잘못됐다 저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정말 달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각밖에 없는 나라인가요? 달을 가리킨 데 손가락을 보면서 저 손가락에 손톱에 때가 껴 있다, 손톱이 길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까? 왜? 어? 한쪽이 뭐 집회를 하면은 그거는 주선해서 한 거다, 인위적으로 모인 거다, 또 한쪽이 집회하면은 그건 자발적이다, 어찌 이렇게 다른가요? 어? 내 편을 들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스캔들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어찌 잣대가 이렇게 다른 잣대를 갖고 있는 나라를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화가 나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라듯이 어? 자기 얼굴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지 정말 의구심이 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위정자들은 어쨌든 배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배가 고파요.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소상공인 또 아니면 자영업자 어? 이런 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광화문이든 아니면 서초동이든 그들은 나갈 수도 없습니다. 네? 위정자들은 이렇게 국민들 살기도 바쁜데 어? 선전선동 해놓고 본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안전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어때요? 지금 자살률이 엄청 늘어가고 있죠? 더군다나 노인 어르신들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여러분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찌 나라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그냥 혼란, 혼돈, 안오미, 쉽게 말하면 개판입니다. 개판. 저는 중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봐도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예? 먹고 살고 또 단단한 국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책임이 없나요?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저들이 선전선동하는데 부안해동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애국자가 누군가요? 네? 다시 말할게요. 조국인가요? 초국인가요? 네? 시민들인가요? 시민인가요? 여러분,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정말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은 배고프고 불안하고 지금 응? 초조하고 삶이 막막합니다. 근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뻔뻔스러워요. 정말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국가의 면모를 갖췄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정말 새로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활,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깨우쳐야 돼요. 뭔가 여러분을 깨우치고 있는데 지금 깨닫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말만 앞세우야, 어? 되겠습니까? 정말 국가의 면모를 갖춘 단단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기존의 리더들 갖고는 대한민국 부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이제는 대한민국 부활을 이끌어야 합니다. 자꾸 되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깨우쳐서 자꾸 되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리더를 선출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의 면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그리고 대한민국 부활을 이끌 리더를 뽑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누구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정말 응? 개판인 나라, 걱정스러운 나라, 가지나 반쪽이 났는데 그 안에서 또 반쪽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 나라와 우리 조국과 우리 시민들 앞날과 미래를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세계 국가 경쟁력이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 국민들에게 미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럼 누가 이룬 거예요? 거의 대기업이 이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국민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할, 나를 살려줄 그런 리더를 뽑을 때가 왔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미래와 우리 민족의 앞으로 나갈 길, 그리고 여러분, 시청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제 걱정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죠?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 이러냐, 나라가. 아무튼 오늘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강의를 안 하고 여러분께 행복지수나 아니면 건강지수 아니면 지적파일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화두를 갖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